자, 갑시다. 고고고. 오늘은 이거는 BF 시작 해줄게요. 그렇지, 베인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이번에 탈론이 버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블록까지 넣어서 평타 한대칠 때마다 바로 궁을 쓰는 새로운 탈론 템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크하. 자, 일단은 탈론템을 집어야 되니까 연패 타면서 갈게요. 아, 야무지게 3연패 좋구요. 일단은 인피 먼저 만듭시다, 이거는. 오, 야, 잘 나왔다. 이거는 레벨업 두번 치고요. 괜찮은데? 이게 나름의 오공한테 짬통 넣으면서 템 이거 빌드업 하는 거 괜찮거든요. 인피 나오면은 이걸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하. 아, 이거 지는 게더 좋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오공 씁시다. 이거 안 되겠다. 오공을 선바짜로 조금 써야 될것 같아. 아, 여눈 나이스. 자, 이거는 사선지보다는 당장 사신성을 시켜주고 가인도 넣어두고. 그니까 이걸로 될수 있다면은 팔레까지 째가지고 탈론을 선발자로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 선택받은 자를 너무 운빨을 노리면 안 돼. 내가 잔나 선발자를 뽑으면 베스트긴 하지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공 쓰면서 가도 괜찮지. 아이, 나이스. 자, 여기서는 레벨업을 한번 쳐가지고 사선지까지 해줍시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선받자 안 쓰고 너무 멀리 보고 가면 대가리가 깨지는 게, 장점은 더 실력 게임이 될 요소가 있지. 그러니까 좀더 하드한 유저들한테 좋은 소식? 왜냐면은 1등을 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지니까.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등을 하니까.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유입들한테 힘들죠. 맨 처음 하는데 막 선받자 바꿔주고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입한테는 그렇게 좋은 패치는 아니에요. 어이구, 달살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야, 다이애나 두개 있는데 달살자는 좀. 아, 그래도 이번 판은 잘 된다. 오케이, 여는 풀템 나왔어요, 탈론. 오케이, 1일까지 이성 바로 떠주고, 여는 팔아서 여기에 넣어서 풀템 만들어주고, 팔레까지도 이러면은 충분히 갈만하거든요. 이거 계속 레벨업 해줄게요. 야, 이길만 하다. 50 풀템이다. 신상 50 풀템이면은 진짜 센 편이거든. 한 3라운드까지는 약간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라운드부터는 좀 깝깝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알먹이야. 그렇지. 요즘 광신도도 좀 구리거든. 이것도 이길만 해. 아, 이 정도 피 갈리면은 감지 덕지지. 와! 이번 판 진짜 보여주나? 자, 갑니다. 탈론 삼신기. 오 마이 갓. 판은 깔렸다, 이번 판. 이번 판 판은 깔렸다. 가자. 이게, 그니까, 7렙 리롤 할 수도 있고, 8렙 리롤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렙 안 찍으면은 진짜 사코 찍기가 어렵거든? 아, 좀만 고민해볼게요, 이거. 이게 6선지면은 탈론이 평타공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무조건 6선지까지는 가야 돼요. 억지로 6선지를 맞출 수 있지가 않네. 모르가나 하나 뽑아야 되는데. 2롤 쳐볼까? 모르가나 하나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이 조합으로 갑시다. 이것 좀 괜찮다. 럭스 못 뽑은 것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조합도 나쁘지 않거든. 요즘 메타가 워낙에 우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적용 안 된다면은 탈론 삼성을 노릴 수도 있죠. 니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평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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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아펠도 이렐리아만 살아있으면은 충분히 이길만 해요. 아, 럭스까지. 이러면 현오까지 달달하게. 이게 탈론이 암살 받아도 그 암살자 안 넣어서 좋고, 선지자 받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탈론 선빠자를 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심지어 근데 진짜 좋은 게 달빛이 겹쳤어.
둘이서 자멸합니다. 평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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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썼다. 고 평타하고 평타하고 한번만 찍으면 이길만 하죠. 아니 이성만 탐성이래. 아이고 욕심쟁이. 자 세컨지 먹어서 모레일로까지 정성까지도 줄게요. 모르가나한테 아이템 아끼지 말고. 아 너무 좋아. 아 탈론이 아무리 구리다 구리다 하지만 이번에 패치됐기도 하고 결국에 풀템이 나오면은 약한 건 아니거든. 이런 사냥꾼. 아 너무 잘 잡아. 아 이 맛이 그러니까 신기한 게 한참 탈론이 나올 때는 탈론이 너무 지겨웠거든. 근데 요즘 메타 때 메타 또 보면은 아 또 탈론이 보고 싶어. 이게 마음이 희한해요. 어 여기도 근데 조합만 비비면은 탈론이 궁만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은 계속 쑤시고 들어가거든. 와 야 그 많이 달랐다. 야 이거 카인 카인 탈론 어디 갔냐 두 번이야. 어 괜찮아 괜찮아. 탈론 2성 나오면 다 찍고 댕김. 아이템도 좋아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딱 좋다. 야 선바짜 안 나왔는데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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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든 거 좋아 괜찮아요. 와 야 여기는 뭐냐 너무 추억의 조합인데요. 아 6 아 그래 평큐 평큐. 아 그리웠습니다. 어 블루 좋네. 야 생각보다 궁극기를 바로 쓴다는 메리트가 없진 않다. 아 위치 잘 바꿨다. 아 근데 여기 신짜오 잡을 수 있을라나. 신짜오가 좀 빡세긴 하거든. 한번 엄청 일찍 나오네요. 아, 라이가 있으면 잡을만한데 라이 없으면 좀 빡센데. 거기다가 3템이 근본템이어가지고 아 빡세네요. 일단 모르가나까지 2성. 탈론 근데 3성 찍으면은 잠깐만 이길 수 있나? 탈론 3성 찍고도 애매할 것 같아. 신짜오는 신짜오는 요즘 메타에 너무 무서워. 어우 제드. 어 여기 좀 무서운데요? 쌀벌한데 조합이. 와 일단 바로 잘랐거든. 와 세다 제드. 나 빼고 다 잘 나온 것 같아. 도장은 참을 수 없지. 자 찾아줍시다. 어! 이걸 걸러? 욕심이 과하다. 아! 이걸 걸러? 욕심이 미쳤다 진짜 사람이. 일단 이거 넣읍시다. 욕심 부려봐야지 그래도. 아 신성 탈론은 좀 선 넘지 않았냐? 잘 잡았다. 안 죽었다. 딱 탈론 네 마리만 뽑으면 된다. 쉽다. 난이도 쉽다. 어렵지 않다. 탈론 한 마리. 탈론 선봤자 뽑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짜자잔. 아하! 야 넘기길 잘했다. 넘기길 잘했다. 넘기길 잘했다. 와 잘 넘겼다. 이래야 잘 넘겼다. 잘 넘겼어. 오 예.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평큐 평큐 평큐. 아 이러면은 3타로 다 잡죠. 뭐가 무서워 대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아 나이스. 반등 갑니다. 이거는 암살자까지 넣어서 파워를 길러줄게요. 아 니코 뭐야. 아니 이거 니코 써야겠는데 바로. 아 이거는 바로 써야죠. 이러면은 삼성이니까 이렐리한테 오모고 넣는 게 낫겠다. 자 유쾌한 반란 갑시다. 조금 빡세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유쾌한 반란 해볼게요. 와 제드 잘 묶었다. 이래서 남이 쓰는 게 좋지. 와 이야 블루 탈론 무틴딜. 와
이걸 피해? 상당한데? 실력이 상당한데? 하지만 여러분, 아펠은 방어력이 낮아서 항상 탈론한테 얻어 터집니다. 안 되죠. 와, 또 신짜고 안 만났어? 뭐야? 온빨이 미쳤는데? 와, 야. 야, 탈론 진짜 멋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멋있다. 너가 진이냐? 귀엽다. 2등만 합시다. 블루 탈론,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쟤가 아지를 먹을 것 같아. 안 돼. 아, 만났다. 만났다. 가보자. 너가 그렇게 잘났다며? 너가 그렇게 잘났다며? 너 좀 치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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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저거 진짜. 잠깐. 아니 라이언님 진짜 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작은 좀 저거는 아니잖아. 아 그래도 2등 했다. 아 나이스. 자 이상으로 블루 탈론 덱 한번 해봤습니다. 신짜오는 못 이겨요.